중서. 바로. 다음은 국민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순국선언 및 원조가식 발음 시향, 그리고 며칠 전 온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나 이루어 달려 48기 임택 본문의 가족에 관한 공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공명.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로티 조항에는 가로티시는 국가사회의 기간이라는 명예와 자격심 아래 중급 장교대와 같은 영원한 애국심으로 멈춰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는 예년보다 많은 40명의 동문이 대령으로 진급해서 우리 아로티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9기에 서주서 국방부 차관, 23기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또 11일에는 21기 박한기 대장이 제41대 합동참모의장 합참이라고 취임하게 됩니다. 문과 우를 겸비한 우리 20만 아로티시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로티시 중앙문무축구단의 무궁한 발전, 또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천만 원 못 내서 매일
수입이 50만 원, 80만 원 걷는 이거 이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야 축사야 지금 앞으로는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김용진 단장 80까지 산다고 보고 20년을 해봤자 6억입니다. 6억이면 이 친구 3천억 재산의 500분의 1입니다. 그거 하나 못 내가지고 계속 여러분한테 참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 김용진 단장을 영원한 종신회장으로서 참으면서 회비 없는 그날 3천만 원씩 내는 걸 여러분은 박수로서 아니 다짐을 해주시도. 그러니까 저 김용진 단장이 앞으로 회비는 안 받고 20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회의를 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안 다치고 멋진 하루, 멋있는 게임, 서로 무기를 다지는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진천 회장님께서 선물을 하나씩 증정하시겠답니다. 김용진 단장님 그리고 송희준 전임 단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선수들한테 돌아갈 선물이 중간에 세트 돌아왔습니다. 자, 큰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이제 일어서 다음은 선수 대표 선서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수 대표 선서는 34기 김상혁 고문이 해주시겠습니다. 충성! 선! 선! 우리는 제1회 대한민국 ROTC 중앙회장배 응문축구대회 왕중왕전에 참여함에 있어 하나! 우리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성숙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다! 다한다! 2018년 10월 9일 선수단 대표 김상혁! 감사합니다. 우승! 이상으로 입장식을 마치겠습니다. 조회장님께 대한 강의. 많은 동문 선후배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제1회 ROTC 중앙회장배 문무축구대회 왕중왕전이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오늘 마음껏 뛰고 그동안 갈고 닦은 축구 실력들을 발휘하면서 동문 간의 화합과 또한 선후배 간의 우위를 다지게 된 점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을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서 뿜어내어진 그 열기로 ROTC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Staying up when I go out. You gotta know I'm all yours. But when I say what's that about, why do I, baby, why do I love you?
축구대회 왕조왕전 시상식을 가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시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투상 26기 김대근 동물 앞으로 국무축구대회 왕조왕전에 출전하여 훌륭한 면허와 탁월한 기량으로 행사를 빛내 주었습니다. 귀열 감투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특별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부상으로 장례상이 지급되겠습니다. 30장의 이동희 앞으로 네, 다 좋다. 예. 구성 감사합니다. 지루주신 반성 18리라 2천 내용 위원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례상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상입니다. 우수선수상 동태우시기 박준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우상으로 장례상이 지급되겠습니다. 부상으로 장례상이 지급되겠습니다. 증거부상 해병대지 31기 한성일 내용은 귀하 같습니다. 부상으로 장례상 국박수가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뷔페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되겠습니다. 인당 10만 원짜리입니다. 같이 같이 충성. 해병대지의 출단 그 시행령 단장님이 좀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은 수치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리본이 두 개네. 너무 배부른 거 아니야? 자, 부상으로 장례 3세 박스 그리고 롯데백화점 분패 식사권이 추가로 지급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네가 개인적으로 갖고 가라.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우리 48기 김인혁 동기회장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내년도 왕중왕전에서는 해병은 출전을 안 합니다. 당연히 시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 예선 통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왕중왕전 초대하겠습니다. 이쪽 보십시오. 이쪽 봐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부자 아로티시는 없습니다. 근데 형제 아로티시는 있습니다. 46기 하명환, 50기 하명망. 누가 형인지 바로 맞히지. 자, 저쪽 봐봐. 저쪽으로 봐. 저 누가 형이야? 가운데 분이요. 자. 여기가 당국대 나온 46기 함형환. 충성. 여기가 한양대 50기 함형모. 충성. 얼마 전에 형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히 힘이 빠져 있습니다. 어떠나? 형은 125, 동생은 115. 들어가.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리 26기 설동원이 왕중왕전에서 첫 퇴장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잘 기억해서 이런 인간하고 앞으로 상종하지 마세요. 특히 해변 확실하게 얼굴 한번 봐버려. 자, 아까 사고를 조금 냈는데 고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마지막 사과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뺐는데 일단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서. 아니 잘못했다 그래야 그냥.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러 가. 사과하러 가. 사과하러 가네. 와, 멋있다. 자, 이게 진정한 페어플레이입니다. 한 사람은 MVP고 한 사람은 퇴장입니다. 가는 줄 알고. 이 인상 관리 잘 확인하십시오. 민망한데 그래요. 저도 공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공 차는데 다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젊은 사람들 가는 자리가 조심스러워지고 왠지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70까지 왕중왕전에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40년 만에 공을 차는 것 같습니다. 군대 있을 때 좀 차보고 우리 이남식 감독이 와서 역할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동기고 아주 절친한 동기입니다. 혼자 오면은 뭐 할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하여간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저도 70까지 꼭 뛰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선배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 경례! 출석! 바로 이분이 대한민국 아로티시 중앙회 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석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축구만 하지 마시고 헌혈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2월 달 되면은 김장 봉사부터 해가지고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 눈썰매장 데리고 가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봉사 단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봉사! 근데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침부터 바로 이 시간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느끼고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안산지의 박영주 단장님 잠깐 내려오십시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부터 2018년도 대한민국 ROTC 중앙회장배 문무축구대회 왕주왕전 회의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위원장 24기 이영우 동문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24기 전규선 동문을 제가 끌어들여서 1년 동안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 두 동문한테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었던 2년이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회 때부터 거의 내가 여지껏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RTC 운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동문들이 오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기 좋았고 뭐 대회가 계속해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ROTC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OTC 축구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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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